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52장, 예전 찬송 358장입니다. 552장. 우리 오늘 게으른 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아침 해가 돋을 때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는 찬송입니다. 552장 찬양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코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게으른 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서 다양한 모습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또 표현들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이미 우리 앞에 22장에서 한번 나왔던 문장인데요. 게으른 자는 바깥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사자가 돌아다닌다. 그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는 소리죠. 그렇게 집안에 있자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문장 같은데 사실 문장이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우리 22장에서 22장 13절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가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사자는 한창 젊을 때 사자. 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리. 아주 큰 날쌔고 힘센 그런 사자를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에 사자가 말할 때는 사하리라고 늙어서 죽기 직전에 병든 사자 말합니다. 늙은 사자. 그러니까 젊은 사자에 비하면 늙은 사자는 더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상대적으로 위협이 안될 텐데 게으른 자는 그런 늙어 죽기 직전에 늙은 사자만 봐도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게으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라. 게으른 자들의 변명. 그 게으른 자들의 변명이 얼마나 잘못되고 우스운 건가.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비꼬기 위해서 사하리라는 늙은 사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자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변명하는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그 1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가 안일한 모습에 빠져있는 게으른 모습을 어디다가 비유했느냐 하면 정말 비유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아요. 이 돌적이는 한국말입니다만 장석 있지 않습니까? 경석. 이문 매달아 가지고 우리 집 나무에 앞에 나가면 현관문에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경석 돌적인데 예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뭐 다른 게 이렇게 문이 움직이도록 해놓은 그걸 돌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장석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따라 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게으른 자가 침상에 이래 누웠다, 저리 누웠다. 밖에 가서 일할 생각 일은 안 하고 그렇게 뒹구는 모습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문짝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표현이 정말 시적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게으른 자들은 신체적인 안일만을 추구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한다. 그걸 지금 이렇게 비판한 거죠.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려면 편안한 자리를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자리를 떨쳐 일어나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게으르게 앉아있지 말고 일상에서 좀 과감히 탈출해서 하는 일을 하든 세상에 선한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7절에는 게으른 자가 얼마나 그 게으른 자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으로 밥을 펴지 않습니까? 그럼 입에 넣으면 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이 입에 넣는 게 싫어가지고 안 먹는다는 거야. 그걸 괴로워하는데, 괴로워서 밥 먹는 게 괴롭다는 거야. 입에 넣는 게 싫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게으름이 얼마나 극치에 다다랐는가 지금 말하는 거야. 아까 13절에서 그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게으른 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14절은 뒹구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15절은 이제 게으름의 극치죠. 극치. 여러분, 숟가락 손 올리는 것도 싫으면 죽는 수밖에 없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징적 표현이죠. 상징적 표현.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게 게으른 자들이. 그 게으른 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걸 지금 비판한 겁니다. 또 게으른 자는 이렇게 자기 행동에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얼마나 잘못됐나 보십시오.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얘기했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세상에 가장 천하게 어리석고 우리 어제 봤다 어리석고 그것도 게으르면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제일 똑똑해. 자기가 제일 믿음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할까요? 게으른 자는 또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과대평가거든요. 아니 이만하면 이렇게 평가한다. 모든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 요령을 피운대, 요령을. 힘들고 어려운 일다 피해 다니고, 눈치껏 해가지고 좀 편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 눈에는 부지런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지혜자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봐야 마냐,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진 게으른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풍성한 복, 하늘의 축복 누릴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진짜 불쌍한 사람. 여러분 중에 그렇게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거나 어디 가서 자꾸 요령을 피우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으면 그걸 과감히 떨치고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하고 같이 수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군대 제대할 때 동기한테도 들었는데요. 그 친구는 이 군대 훈련소에서 때부터 늘 요령을 피워가지고 막 아프다고 빠지고 사역을 빠지고 훈련 빠지고 그렇게 하더니 제대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가 요령 피워가지고 사역에 안 나가고 편한 거 찾느라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지금 후회되는데 그냥 시합하라고 하고 뭐 일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그 머리 굴리느라 더 힘들었다. 그걸 웃고 말았는데 그게 참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 그거 참 어리석은 짓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우리 습고도 또 게으른 자들의 모습을 지금 혼합해 놓은 건데,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어리석은 자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왜 그 간섭하냐고요. 남의 일에 왜 참견하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귀에,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의 귀 잡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집에 개 키우는 분 많잖아. 애원 개 많으시잖아. 다르게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 개의 귀를 잡으면 아무리 여러분 좋아하는 개도 정말 질색할 겁니다. 근데 낯선 개 처음 보는 게 귀 잡으면 그대로 물어뜯죠, 달려들어서. 왜냐면 귀는 청각에 발달되어 있잖아요, 개가. 청각 발달되는 개가 민감하단 말이에요, 귀가. 근데 그걸 붙잡으면 정말 싫어해요. 아무리 좋아하는 주인도 귀 만지면요, 이제 막 발로 이렇게 쳐낼 겁니다. 싫으니까.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면 그렇게 귀 붙잡는 것 같다, 개의 귀 붙잡는 거. 그럼 그 개가 가만히 있냐고요. 당장 달려들어 물어뜯지. 그럼 뭐 안 당해도 되는 곤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을 참견하지 말고 지혜로 그냥 말씀으로 잘 서로를 대하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은 연결됐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대요. 누가 진짜 뭐 횃불을 사람 던지고 화살을 쏘겠습니까?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게 미친 행동이라고. 뭘로 하는 건가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남을 모욕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 그게 지금 말 횃불 던지고 화살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아,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는 농담으로 그랬대. 농으로 그랬대, 농담으로. 이게 지금 내가 희롱하였노라. 농담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잘못된 상황이 어딨습니까? 상대방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어떤 모양이라든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든 버리라고. 왜? 거짓은 지옥에서 나온 거니까, 사단에서 나온 거니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가 장난삼아 돌 던지만 그 맞는 개구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뭐 사람을 개구리에 비유하는 거 아닙니다만 상징적 표현이죠. 여러분이 함부로 횃불 던지고 화살 쏘면 잘못하면 그 사람 죽는다고요. 사회적으로 죽어. 정말 그런 잘못된 유언비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랬습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문제가 되면, 아, 나 농담으로 했다고 했으면 농담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농담 한마디도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셔서 입술이 할례를 받고 함부로 이렇게 남을 해치거나 문제 일으킨 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20절 21절은 우리 모름지기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 생기면 그 갈등을 빨리 조정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 말로 이간질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보거든 여러분 그냥 두지 마세요.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간질하는 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그런 말이지. 이게 지금 덕이 뭐 누구에게 덕이 되냐.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장이가 이렇게 자꾸 남을 이간질하고 다툼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닿으면 나무 연료가 없으면 불이 꺼지겠죠. 또 숯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숯불에 숯을 다는 것처럼 또 타는 불에 나무를 다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자꾸 일으킨다는 거야. 그처럼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쉴 텐데 말장이 때문에 이 자꾸 시비가 일어난다. 마치 불난 데다 기름 끼얹는 거죠. 그럼 불이 더 확 붙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의 비밀을 누스라거나 험담하거나 이간질해서 문제를 조장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듣고 화평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갈등들이 평화를 누리고 화평케 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혜롭고도 부지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게으른 자가 되어서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한 생의 수간을 이 기간을 정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고 경고하셨던 이 게으른 자들의 다양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험담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 남의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함부로 농담으로라도 남의 억울함을 조장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자녀라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서 이 아침 해가 돋을 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하여 또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위축된 모든 성도님들의 그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화평을 누린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